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충치도 유전인가요?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가 약해서 그런지 충치가 잘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치도 유전이 되긴 됩니다. 인간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유전의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범낭질 형성 부전증 등과 같은 선천적인 유전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대로 이가 약해서 충치가 잘 생긴다 이런 말은 대부분 그냥 핑계에 불과합니다. 치과에서 가끔씩 어린이 환자들을 보면 유난히 충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부모님께 우리 대남이가 충치가 너무 많네요. 치료할 것도 좀 있고 양치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가 좀 약해요. 하루에 두 번은 양치를 시키는데도 이렇게 이가 썩네요. 아마도 좀 민망하셔서 변명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치과의사잖아요. 하루에 두 번이라도 제대로 닦고 있는 입과 그렇지 못한 입은 딱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충치가 많은 아이들은 그냥 양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양치를 깨끗하게 잘 하는데도 충치가 많은 아이들 거의 못 봤어요. 대대로 이가 약해서 충치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를 잘 못 닦아서 충치가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같이 검사를 해보면 역시나 양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충치나 잇몸병도 심합니다. 그 부모님도 물려받은 이가 약해서 충치나 잇몸병이 많이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와 잇몸이 망가진 거죠. 충치가 유전이 된 게 아니라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나쁜 습관, 나쁜 생활 문화가 대물림이 된 거죠. 실제로는 아주 튼튼한 이를 물려받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망가진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 대남이 혼 좀 내주세요. 양치 안 하면 이 다 뽑아야 된다고 겁 좀 주세요. 대남이 너 치과 아저씨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양치 안 하면 아저씨가 왕주사 놓는다? 양치도 잘 안 하는 아이가 치과에서 혼까지 나면 양치도 안 하면서 치과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됩니다. 제발 치과에 도깨비 아저씨 있다고, 치과 가면 왕주사 놓는다고 애들 협박하지 마세요. 치과에 대한 공포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을 검사하는데 입속이 정말 깨끗해요. 당연히 충치도 없겠죠. 야, 우리 대남이 양치 정말 잘하는구나. 혹시 치실도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자기 전에 꼭 치실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한테요, 아빠한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에 부모님을 보면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도 한번 검사를 해보잖아요. 치석이 거의 없어요. 양치도 잘 하시고 치실도 꼬박꼬박 쓰시는 거죠. 당연히 충치도 없고 잇몸도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은 대대로 튼튼한 이를 물려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좋은 습관, 좋은 생활 문화가 대물림이 된 거죠. 실제로는 아주 약한 치아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입안이 깨끗하니까 충치나 잇몸병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우리 대남이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네? 선생님, 우리 대남이 양치 잘하죠? 대남아,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치과를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양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치과에 가는 것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전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약한 치아도 깨끗이 닦으면 잘 안 썩어요. 반대로 유전적으로 강한 치아도 양치 잘 안 하면 결국 썩어요. 유전 때문이 아니라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치아가 썩고 잇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양치 안 하면 치과 가서 이 다 뽑는다고 겁주지 마시고 부모님이 꼬박꼬박 양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따라서 양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개운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치과와 치과의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처음 치과에 오는데도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절대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혹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유튜버 최대남이었습니다. 안녕.